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밤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여호람 왕은 전혀 대항을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밀리고 밀려서 이제 마지막 성에 다 갇히게 된 것이죠. 마치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무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보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러니 뭐 양식이
없었겠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평소에 보지도 않고 부정하게 여겼던 나귀인데 그 머리 하나가 은 80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기를 팔렸다. 아마 이 비둘기똥은 하푼테라는 단어인데 콩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콩 한 주먹에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평소에 값이 나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6장 하반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아픔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을 둔 백성의 최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사방이 막혀 죽기 직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죽음 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그 사마리아 성, 죽음의 성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오늘 다 죽게 되었는데요. 내일 이맘때가 됐을 때는 하루가 채 안 돼서 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다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먹을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엄청난 뉴스가 전해진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한 장관이. 근데 그 장관이 이 뉴스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냐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관의 말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볼 것인데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을 하늘에 내실 수 있는 분인가요? 내실 수 없는 분인가요? 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우리는 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도요 하늘에 창을 내려서 심판하신 분이에요. 창을 내시고 물을 내려서 심판하신 분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하늘에 창을 열고 먹을 양식, 만나를 제공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태의 영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서 죽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어요. 마음이 사방으로 막혀있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자신의 지식으로만, 자신의 상식으로만 판단하니 생명의 구원의 양식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형편. 이것이 이스라엘 성 안의 형편입니다. 그럼 성 밖은 어떨까요? 성 밖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성 밖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당시 가장 저주받았던 질병이다라고 여겨졌던, 구걸을 해야만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 밖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걸도 못하지 않느냐. 여기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시리아 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적진의 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어도 군인에게 맞아 죽어도 여기에서 앉아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가자는 거예요. 혹시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면 이게 지금보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5절 말씀,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진짜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보고 내가 지금 이것이 보는 것이 현실인가 막 의심했을 거예요. 막 눈을 비비면서 자세히 봤는데 그 아람 진영이 갔는데 정말 죽을 각오로 그곳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람 적진의 군대 그 진영 안에 그 사방을 둘러쌌던 그 진영 안에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갑자기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청을 듣냐면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 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 치료하는구나. 옛 사람, 헷 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알 텐데 어떻게 돈을 주고 헷 사람과 애굽 사람을 데리고 오냐고요. 용병을 썼단 얘기예요. 용병을 써가지고 자신들을 죽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듣게 하신 거예요.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가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살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 앞에 내려놓고 혼비백산에서 그냥 자리를 떠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7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자, 해질 무렵이라고 이야기해요. 해질 무렵 진으로 갔던 그 소리는 그 진으로 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 4명이었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문둥병자 4명이에요. 그 네 명이 걸어가는 소리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의 소리를 이 아람의 진에게는 큰 군대의 소리로 지금 바꾸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그 환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저주받은 문둥병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오히려 내어 쫓고 목숨을 구걸함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버리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자들은 살게 되었고 살고자 한 자들은 모두 재산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한참을 막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막 먹고 막 잔치가 열린 겁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막 장막으로 다니면서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게 된 자가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을 먹다 말고 갑자기 양심이 찔림이 생겼어요. 먹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침묵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해질 무렵에 들어갔으니 한밤중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한밤중. 예. 아침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문둔병자들은요 몸은 다 병들었어요. 다 죽음을 앞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다 둔하여 그 왕도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문둔병자는 오히려 마음의 양심의 소리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날 그렇게 무시했지, 날 그렇게 대했지, 상처로 만약에 반응을 했으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뭐 그냥 죽어라, 우리나 실컷 먹고 마시자. 근데 일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양심이 마비되면 침묵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서 성 문지기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성 문지기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렇게 또 반응해요. 12절 말씀.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이 여전히 의심합니다. 양심에 기능도 없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했던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있고 현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기치를 발휘합니다. 네.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왕이시여 이 성 중에 그래도 말 다섯 마리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이 진짜인지 한번 정탐이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정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기치를 발휘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건짐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만을 엘리사 말씀 앞으로 인도한 은혜의 강가, 생명의 강가 앞으로 인도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분노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또 그를 설득한 한 신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완전히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땅 가운데 사방이 둘러싸여 우겨쌈을 당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창문을 내신 듯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던 그 장관. 왕이 가장 의지했던 초엘리트층이었어요. 2인자였어요. 그가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보았는데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취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십니까?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866년도 8월 16일이에요. 이 땅, 사마리아 땅같이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의 땅이었어요. 이 조선 땅이, 우리나라 이 땅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사방이 막힌 조선 땅에 천주교 신부들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다 그들을 박해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이때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거기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토마스 선교사, 당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중국 가서 아내를 잃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중국에서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조선 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다음에 조선 땅을 다시 들어와요. 그 1866년 8월 그 날 그 복음을 들고 온 그 제너럴 셔먼호를 뭐 그 상선이니까 다 막혀 있었으니까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강변에 내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한자로 된 성경책인데 그것이 전해지고 그것을 널다리에 도배지로 했다가 30년 뒤에 마펫 선교사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마펫 선교사님에게 가서 자신이 했던 일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널다리골 교회, 그 다음에 장대영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끄는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7살 청년, 아름다운 발걸음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1885년, 30년 뒤에요. 4월 5일 인천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던 그 인천 제물포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조선 땅에 도착해서 조선 이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날 아침에. 부활절날 아침인데 여전히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땅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빛과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1907년에는요, 미국 남감리교회 루비 캔들릭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십니다. 불과 9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25세의 나이에 9개월 만에 이 땅에 와서 숨을 거둬요. 네. 이분들의 묘비가 전부 다 양화진 묘에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무슨 억구가 써 있냐면,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방이 둘러싸인 사마리아 섬 같은 지금 이 땅에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였어요, 우리가. 우리가 문둥병자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이 십자가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단 한 사람도 이 십자가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 하나 때문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내 마음의 의심의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에 속아서 넘어지고 그냥 내 화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입술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문둥병자같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라면 마땅히 침묵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말로만 전하냐고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가운데 보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지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 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문둥병자 같은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걸음,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여,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도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묘비의 명예는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다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성 같은 형편의 이 조선 땅 주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서 제외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 주여, 살림을 받았으니 이제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부르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어찌 그 생명을 헛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내가 속한 이곳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발걸음 아니었으면 조선 땅이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 아버지, 나도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믿음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에 묶여서 사방이 둘러싸여서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춰주시고